언어스트가 열리면 모르겠는데. 아니 뷔페 안에 걔네 언어스트끼리 붙여주잖아요. 언어스트 참가자들은. 근데 그 언어스트가 별도로 안 열리면 그냥 통합 뷔페로 나온 것도 상관없지 않아요? 그런가? 그리고 어차피 저 미우도 있어가지고 많이 미우도 나가거든요. 아 미우로? 네. 뭐야 그래. 특철로 같이 나오라 그래요. 특철. 그럼 그님한테 알아서 얘기를 해보시고. 근데 이번엔 점호가 아니어가지고 특철은 딱히 들어갈 띠가 없던데요. 그쵸. 저도 언어스트 모르겠어. 언어스트를 굳이 나가야 되나 싶어가지고. 그럼 뭐 말하면 말하면 되지. 모르겠어요. 일단은 아직 크게 정한 건 없고. 언제요? 일단 1월에 열려. 1월 달. 와, 1월 달 다 몰리겠다. 또 뭐 있어요? 책들도 아마 그때쯤 할 것 같아갖고. 야, 거의 항상 디페랑 비슷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프로젝돌, 프로젝돌, 디페랑. 디페랑 거의 같이 열린다고. 왜냐면 지금 17회가 이번 달이고 후기하고 오세요. 어차피 좀 수업하고 있을 거니까. 17회는 제가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18회에 나가는데 18회가 아마 1월 달 그때쯤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근데 디페가 아마 공원 때쯤이요. 어, 맞아. 살게 없어요.